자유주의가 탄생한 것은 16, 17, 18세기에 시작되는데요. 맨 처음에 여기 1640년도에 인디비주얼이란 말이 처음 생겨납니다. 인디비주얼이란 말은 아무리 잘라내도 잘라낼 수 없는 맨 마지막의 것. 그것은 뭐냐면 이 사회 구성에 있어서의 마지막 구성 요소라는 뜻인데요. 저 말이 탄생하게 됨으로 해서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디비주얼, 우리 개인주의라 그러면 좀 나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자유의 근간입니다. 개인이 자유의 주체라는 뜻이고 개인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 자신을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개인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고 교역을 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이 소사이어티인데 소사이어티가 그때 태어납니다. 이게 영국에서 태어나는 얘기입니다. 이 현대 문명은 영국하고 미국이 끌어왔습니다. 계몽주의도 영국에서 시작돼서 불란서로 넘어가고요. 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전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아직도 그 힘으로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탄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회는 시장 사회를 얘기하는 건데 시장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이 인디비주얼이 태어나고 나서의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세계가 국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와 독립된 국가보다 더 큰 새로운 삶의 양식의 장으로서 사회가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저 사회라는 말은 라틴어로 소시에타스인데요. 그게 예전에는 국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와가지고 사회란 말로 바뀝니다. 그 사회라는 건 국가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영역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된 자유주의가 이제 그 자유혁명을 일으켜서 영국, 미국, 프랑스로 옮겨지고 프랑스에 가서 나폴레옹 전쟁으로 전 세계에 그 자유주의 국민국가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 자유주의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반혁명의 시대를 맞습니다. 이 시대는 반봉건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시대입니다. 그 수많은 혁명의 시대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태어납니다. 자유민주로 태어나서 혁명의 시대를 극복합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제1차 세계전이 터집니다. 제1차 세계전은 자유주의 국가하고 황제, 봉건제 국가하고의 싸움입니다. 독일의 비헬름 1세가 만들었던 독일의 황제 국가하고 오스트레일리안, 헝가리안 황제 제국하고 오스만 터키 이 나라들하고 영미 프랑스가 합쳐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봉건제를 물리칩니다. 봉건제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석기 만 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삶이 토지에 얽매여 있을 때 태어난 그 가장 대표적인 정치체제가 황제를 모시는 군주제였었습니다. 이 군주제와 태어나서 300년 만에 다 물리친 게 이제 1차 대전입니다. 잘 아시죠? 2차 대전은 파시즘하고 싸웠습니다. 파시즘이라는 것은 새로운 노동자들이 급증함으로 해서 노동자들과 같이 국가사회주의자로서 만들어냈었던 이태리,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일본 이 나라들과 싸워가지고 결국은 2차 대전도 파시즘을 자유주의 국가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남은 게 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저 위대한 냉전을 거치면서 냉전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강도 전쟁입니다. 직접적으로 총질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승리를 이끌었었던 건데 이것이 1989년 동구의 멸망을 시켰고 소련을 해체시켰습니다. 역사의 종원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대를 거쳐서 자유주의가 승리를 해오면서 결국 21세기에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21세기는 시장의 시대입니다. 시장이 전 세계화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 체계에 못 들어간 나라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공산국가 중국도 들어갔고요. 베트남도 들어갔고 쿠바도 들어갔습니다. 단 하나 남은 유일한 국가가 북한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가 지금 이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시장의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전 세계는 평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가지고 어떤 평화
라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지금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평화의 흐름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자유진영의 정치 이념을 보겠습니다. 자유주의는 근대 이념입니다. 자유주의와 우리의 정치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져 있는데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는 고대 이념입니다. 유일하게 근대 이념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정치체제는 뭐랑 합쳐지냐면 공화주의와 합쳐집니다. 공화주의와 합쳐져서 미국의 건국은 유일하게 미국은 건국하고서 민주주의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자기 공화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밝혀졌듯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기본권을 전제하고 기본권은 헌법의 헌정체제로 들어가는 정치체제고 삼권분립을 이루고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낸 것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합쳐진 근대국가입니다. 이 자유주의 원리라는 건 자연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합쳐진 유일한 이념입니다. 공산주의나 좌파들이 평등 얘기하지만 사실상 평등은 이 자유주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본래 신분제 국가, 신분제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평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지 않았던 이념입니다. 평등, 자유와 평등을 함께 가져온 것이 자유주의고 이 자유주의가 공화주의에 합쳐서 최초로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수많은 이제 보통 선거 쪽으로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그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가 선거 민주주의로 합쳐진 게 현대의 정치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문제는 뭐가 되고 있냐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그동안 합쳐져 왔다가 지금 분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비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한테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대 우리의 시대 정신이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민주주의는 견제민주주의로 가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민주주의, 포용민주주의, 반응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시민민주주의는 전에 우리 공론화위원회를 한번 운영한 적이 있었죠. 공론화위원회처럼 국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아주 사회 갈등 문제들 해결해 보는 겁니다. 저들이 그걸 갖고 들어갔다가 놀래가지고 그 오류코기를 다시 건설하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절대로 공론화위원회를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면 반드시 그 갈등 이슈들은 우리가 견제할 수 있을 겁니다. 포용민주주의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포용국가가 아니고 포용민주주의는 모든 발언권들을 각 단체에 주고 반응민주주의는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포럼을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는 기본적인 자유와 기본적인 계약의 자유 문제인데 자유주의 우파입니다. 저희들은 자유주의 우파로서 중요한 것이 계약의 자유와 소유의 자유를 기본권에 넣습니다. 좌파들은 그것을 기본권에 넣지 않고 기본적 자유 속에 그것을 타협의 산물로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지금 집권사회주의 우리 저 집권파들은 이 소유권과 이 저 계약의 자유 문제를 굉장히 경시하고 국가가 언제든지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사실상 계약의 자유, 소유권, 이북이 저렇게 어렵게 살지만 이북에 대해서 이북이 잘 살게 하는데 몇 년 걸리지 않습니다. 2, 3년이면 충분히 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권만 거기다 심어주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1990년에 이 베트남에서 그동안에 소련제 트럭들이 전부 고장이 나서 서버렸었습니다. 도저히 소련도 망해가지고 부품도 수입이 안 되고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그 트럭 운전사들한테 소유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기적적으로 트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폐품 다 뜯어다가 고치기 시작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보면은 소유권이라는 건 이렇게 기적적입니다. 계약의 자유와 소유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여기서 알고 저쪽에다가 수조 원을 북한에 투자해도 저 체제로서는 그 이북 동포가 잘 살 리가 없습니다. 만약 이북을 잘 살게 하려고 만약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저쪽에 소유권을 확실히 해주고
적어도 계약의 자유를 어느 정도 심어주면 그것으로 번영이 일어날 겁니다. 기회평등과 사회안전망 문제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항상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도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놓고 그 이유는 모두 자유로 풀어나가는 게 우리인데 이들은 지금 전부 그 시장 잠식, 복지주의로 해도 시장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영을 이 사람들은 절대 이룰 수 없을 겁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저기 했고 이렇게 갖고 정부와 시장 문제인데요. 우리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 우리들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는 작은 시장, 작은 정부보다 큰 정부를 지향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창조하기 위해서 큰 정부를 추구했었습니다. 단지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와가지고서 큰 정부를 작은 정부로다가 완전히 바꾸고 시장을 완전히 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들은 최대 정부 최소 시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번영할 수가 없고 반드시 우리의 미래, 이 정부의 미래는 반드시 국민 생활 전체를 아마 무너뜨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남는 게 시장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세계는 번영의 시대를 지금 갈구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자유우방,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핵심 국가들은 여지껏 후진국들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이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와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게 되면 자유,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돌아온다고 해서 무척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후진국들이 전부 일어나게 됐고 자유후방에 그동안에 미국에서 많은 것들을 수입해주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인류 문명을 구가해가고 이제 더더욱 나아가서 중국과 인도 많은 나라들을 구공산권까지 전부 품었습니다. 품고 나서 지금 마지막 남은 게 북한입니다. 이 북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인데 이렇게 변형의 시대에 와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소유권도 수출하지 않고 계약의 자유도 아무런 말이 없이 인권도 아무 말 없이 북한을 접근해서 북한을 어떻게 번영하게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평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지껏 평화는 어떻게 해왔느냐?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5세기 동안 거대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 들어가서 2차 대전까지 그 수천만이 죽어가는 1차 대전, 2차 대전 이것이 일어날 정도로 유럽이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나토를 만들어서 공동방위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공동방위체계는 뭐냐면 그 군사 배치를 전부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군사 배치들을 전부 방위로 만들었습니다. 방위체계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미국은 뭐냐면 오히려 이쪽에서 공산권에 쳐들어오는 걸 막기도 했지만 방어적이지만 이쪽 자유우방에서 공산권을 쳐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중감시체계로다가 미국이 만들어낸 나토를 지금 공산권이 무너진 이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만 안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평화입니다. 동양에도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와 일본과 저쪽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쪽 뉴질랜드 이쪽하고 미국하고 해서 공동 방위체계로 만들었을 때 가장 평화롭다는 것이 미국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평화인데 지금 이들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미국을 떠나서 북한하고 우리가 공동 방위체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 방위체계를 북한하고 중공하고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평화라는 말이 지금 세계로 움직이고 있는 평화 시대의 평화의 개념에 어긋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이 정권이 추구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고 오히려 불안하게, 불안정하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지금 현대 문명이 어디서 흘러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영미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미국은 아직도 1차 산업혁명을 영국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번영의 세계로 만들어낸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모든 것이 통합되는 이 문명의 방향을 거꾸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이 자유를 중심으로 이 세계에 움직여지는 세계가 흘러가는 이 방향에서 우리가 한 발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아마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